한동안 가전제품 시장에는 강렬한 색상과 화려한 디자인의 제품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심플하고 소박한 디자인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경기엔 레드가 유행이라는 말과는 다른 현상이어서 특히 업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고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테리어 분위기에 한몫을 단단히 하는 가전제품의 디자인도 매번 트렌드가 바뀌기 마련입니다. 화려한 무늬의 냉장고, 와인색 에어컨 등 한때 인기를 누리던 일명 무지개색 가전들의 인기가 끝자락을 보이는 양상입니다. 요즘 생활가전 시장에 흰색 물결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와인핑크, 바이올렛 등 그 사이 강렬했던 생활가전의 색조가 퇴조하고 말 그대로 백색 가전으로 돌아가는 양상입니다. 실제로 이번 신제품으로 나온 가전들을 살펴보면 전면에 전원 표시만 살짝 드러나 있습니다. 또 클래식 화이트 시리즈로 등장한 신형 냉장고는 군더더기 하나 없이 매끈한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심플하고 모던한 백색 가전이 대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고급 가전제품이 과시의 수단이었을 때는 튀는 디자인의 컬러 문양의 그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를 찾으시는 고객님들이 많으셨는데요. 최근에는 그 유행을 타지 않는 편안하고 심플한 디자인을 고객님들이 많이 찾으십니다. 이렇게 순백색 가전이 등장한 데는 또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 철분 성분을 빼 투명도를 높인 백유리를 소재로 쓰면서 순백색을 표현하기가 쉬워졌다는 점이 그것입니다. 불황행 컬러가 유행이란 말은 패션이나 액세서리처럼 몸에 지니고 다니는 소품에 해당하고 가전 인테리어 분야에서는 집을 안식처로 여기는 심리 탓에 오히려 톤이 다운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인테리어와 우리의 삶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화이트의 귀환이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KIB 인테리어 뉴스 이고은입니다.